너무 많은 배우들이 그 오랜 시간 동안 고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얘기를 많이 못 나눠서 좀 아쉽긴 한데 이 배우들 이렇게 좋은 배우들을 데리고 제가 이 영화를 잘 못 만들면 저는 죽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죽을 각오로 만들긴 했는데 이쁘게 봐주시고 잘 부탁드립니다. 네, 정재영 씨. 예, 오늘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아, 감독님 아직도 정말 너무 고생을 하고 있어요. 촬영은 끝났지만 촉박하다 보니까 이 편집이라든지 뭐 촬영이 끝나서도 정말 단 하루도 쉬지 못하시고 하시더라고요. 아마 저는 그거에 맞는 훨씬 더 그 이상의 아마 작품으로 보여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현빈 씨. 저도 아직 작품을 못 봤어요. 못 봤는데 현장에서의 느꼈던 것들과 그리고 여기 같이 계시는 배우분들과의 연기를 했을 때 충분히 기대를 하셔도 좋을 작품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4월 30일 날 개봉할 때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관심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정석 씨. 네,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너무너무 기대하고 있는 영민이라서 예. 저와 더불어 모든 배우들이 우리 감독님과 정말 피땀 흘리면서 열심히 찍었으니까요. 애정 어린 시선으로 재밌게 봐주셨으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최민진. 네. 저 역시 이렇게 여기 계신 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굉장히 영광된 작품인 만큼 많은 분들도 따뜻한 관심과 사랑으로 지켜봐 주시고요. 네. 오늘 다시 한번 자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은채 씨. 네, 현장에서 촬영하면서 느낀 게 참 많아요. 스태프분들뿐만 아니라 배우분들, 감독님, 모든 영화에 관계되어 있었던 분들이 정말 그 좋은 에너지와 그 반짝거림을 제가 늘 느꼈기 때문에 좋은 영화가 안 나올 수가 없을 거라 생각하고요. 저 또한 팬의 입장으로서 여기 계신 선배님들 연기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성웅 씨 엔딩입니다. 예. 저는 이거 찍으면서 정말 정말 행복했었거든요. 예. 재영이 형 만나서 너무 좋았고 빈이 만나서 그리고 정석이 감독님 다 지민이랑 은채까지 그래서 어렸을 때 그런 기억이 있었어요. 종합 선물 세트 과자를 받으면 안에 뭐가 있을까? 아마 저희 영화가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그런 영화가 될 것입니다. 예. 오늘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꼭 응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성훈 씨 정말 멋있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무대를 정리를 하고 포토타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감독님과 배우분들 무대 옆으로 잠시 모시고 포토타임